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5월이 시작되었고요.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또 연휴로 시작하네요. 예. 좋은 연휴를 보내시고요. 여러분들께 즐겁고 행복한 기운을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 텐데요. 그럼 집중해서 4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5월의 첫 번째 주 주간 운세입니다. 5월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봄이 끝나고, 예, 또 새롭게 계절을 시작하는 뭔가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그 처음에 한 주를 파이팅 하시면서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예,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폭탄, 폭탄! 자, 5월의 첫 번째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자, 그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이 선택지는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같이 들어있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경우가 이 선택지고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다리세요. 자신 안에 사원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진 이 타로가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있죠. 준비하시는 거, 뭐 공부하시는 거, 그 다음에 뭐 회사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 사업을 운영하신다거나 자, 그럴 때는요, 지금은 무언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시기보다는 한번 정도 숨을 고르고 좀 기다리실 시기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이라면은 죽음의 타로가 있고요. 긍정적이라면은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애나 대인관계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높은 곳을 올라간다는 상승, 이거는 시험 합격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인연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타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시험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근데 5월 첫째 주에 뭐 시험 볼거 있을까요? 이번 주에 시험 뭐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신 안에 사원을 세우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전차가 있지만 무리하게 사업 확장이나 그런 건 아니시고요. 지금은 좀 기다릴 때다. 그러니까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비즈니스는 그렇고요.
자, 요 타로가 예, 죽음 조금 부정적인데 이맨 앞에 나와졌죠? 자, 그러니까 자, 월요일부터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기다려야 되니까 뭐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풀어질 일인데 여러분은 행운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고 조바심 낸다고 해서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뭐 열심히 하는 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 잘 풀리실 건데 여기 스타의 타로가 두 개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합격이라든지 뭐 승진이라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요거는요. 이번 한주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내가 뭐 노력하면 더 좋아진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고 계시면은 예, 자동으로 예, 이 전문 용어로 약간 자연빵으로 잘 되시는 거니까. 비즈니스는 그렇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가치라는 요 타로가 또 시기적절하게 나와준 거예요. 초반 월요일 뭐 화요일 요 정도만 뭐 그냥 뭐 걱정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좀 있어 보세요. 자, 비즈니스는 그런데 대인관계와 연애에서만큼은 전차와 있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고 이 풍요를 상징하는 타로가 있고 스타와 그다음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 하신다거나 그러지 말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상대방한테 연락이 올 거고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 칼과 왕관을 쓴 여인이에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뭔가 연락을 한다거나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고민 중이긴 한데, 자, 요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하시고 싶으셔도 좀꾹 참고 기다리세요. 여기 높이 올라간다는 타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뛸 거고, 그다음에 이건 좀 반성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전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을 하고 싶으실 거고, 또 올해 첫째 주니까 주말이나 이렇게 되면은. 혼자 있는 거는 별로 싫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어디 외출도 하고 싶고 그러실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하시는 건 조금 저는 비춰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예, 연락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데 스타 여기 두 장이나 있는 거예요. 스타가. 자, 보여드릴게요. 스타. 보시죠? 예, 스타. 자, 외부에서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는데, 기다리던 소식이면서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소식 있잖아요. 와, 도대체, 횡재수 있죠? 횡재수.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런 거 있죠?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실 거예요. 자, 비즈니스는 역시 기다리시면 돼요. 합격운, 승진, 취업,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있으니까 이번 한 주는 무조건 잘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나 로맨스 엔젤의 타로까지 시기적절하게 나와줬으니까 역시 전체가 있다는 거 연락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 상대방도 지금 고민 중이시라는 거 제가 여기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건 제외입니다, 제외. 왜냐면요, 스타는 뉴페일 수도 있는데, 뉴페라기보다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같이 나와준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뉴페는 아닐 거고. 자, 뭔가 풍요. 여러분들이, 예, 이건 수확을 거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좀 생각해 오셨던 사람. 그리고, 뭐 제외가 가장 크겠죠? 또뭐 짝남이나 썸남 이럴 때쯤 하면 연락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요거는 제외가 한 90%고요. 나머지 한 10%는
짝남과 썸남한테 맞추시면 되고요. 뭐 소개팅이 잡혀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갑자기 뉴페가 들어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될 거고. 자, 스타와 전차, 그리고 높이 올라간다는 타로니까 제가 횡재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그 횡재수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리는 그런 횡재수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 제가요. 요거 내 인생의 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기회라고 생각해라. 아, 진짜 기회라고 생각해라. 뭔가 하여튼 일이 잘 풀려요. 야, 대박인데요? 아, 5월의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은 대박 찬스를 맞아 들이실 거예요. 여기 스타. 아, 기회라고 생각해라. 뭘까요? 자, 내 사랑에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샴페인을 터뜨려라. 아, 뭐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주 매우 기대됩니다. 예, 하여튼 뭔가 일어나실 거예요. 축하 포카 드립니다. 예, 잘 되실 거예요. 부럽네요. 5월의 첫째 주부터. 예, 이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5월의 첫째 주뿐만이 아니라 5월 전체를 다 요런 기운으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주간 운세라고 하기에는 타로의 기운이 매우 셉니다. 매우 매우 좋아요. 예, 대박 나실 거예요. 5월달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5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5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두 번째 선택지인데요. 요거는 뉴페가 들어오실 거예요. 뉴페. 여러분들에게 짝남이 생깁니다.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이성이 나타날 거고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나타나겠죠. 예, 근데요, 고백을 하신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뉴페뿐만이 아니라 재회나 짝남과 썸남에서 연락을 하시고 싶으셨다거나, 여러분께서 먼저 그 사람한테 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셨다면 무조건 스탑입니다. 그냥 멈추시고 일단 기다리시고 간을 보시고 밀당을 하셔야 돼요. 저는 과감하게 이번 주는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남자가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다 그래요. 어느 정도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데요, 뭐 좋아하는 거에 갑과 을이 어디 있겠냐마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어쩔 수 없이 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조금 우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성이 나를 좀 바라보고 있고 나한테 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쭐해가지고 조금 뭐라 그래, 오바를 하게 되어 있죠. 살짝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짝남이 들어옵니다. 예, 그냥 생길 거예요. 그냥 저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표정 관리 하셔야 됩니다. 같이 밀당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조금, 예,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를 채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그 사람한테 좀 보여주셔야 될 때예요. 자, 근데요,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자, 밀당을 하는 것이 혹시라도 더 마이너스 아닐까. 예, 상대방이 떠나가 버리면 어떡할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처음부터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칼을 꺼냈다는 거는
자기도 무언가 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불편한 티를 내면서 그죠? 예. 아예 마음이 없다면은요, 그냥 끝의 끝, 칼같이 자를 건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서로 밀당을 걸어온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 무너지는 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막다 표현하시고 그러면은 다 잡은 물고기, 예, 뭐 재미 없어진다, 막 그렇게 이분이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번 한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밀당이다. 제가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근데 자꾸 뭐 연애 쪽으로만 예, 갔네요. 자, 비즈니스에서는 자, 이렇게 상승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 적절한 한 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이 있잖아요. 요거는요, 상대방하고 예, 분위기를 잘 맞추라는 거예요. 너무 혼자 고집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셔야지 예, 결국 요 성공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직 안에서 뭔가를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다독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리고 사업하신다면요,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요하지, 이번 한 주에 빨리빨리 성과를 내려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예, 직장 다니시면요, 어차피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뭔가를 해냈다고 해서,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만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이랑 같이 하시면서 뭔가 성격을 좀 이렇게 죽이셔야 돼요. 그게 차라리 현명합니다. 상대방이랑 다 싸우고, 그 다음에 이름, 저기 뭐죠? 제 나쁜 애라고 찍힙니다. 그죠? 찍혀요. 예, 이름이 찍혀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두루두루 같이 가셔야만 이 일을 어차피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결과는, 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또 성취가 있으니까요. 예. 비즈니스는 그렇습니다. 내 성격에 좀안 맞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못하고 좀다 갑갑하더라도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자 두루두루 동료들과 그 보조를 맞추면서 가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신다면은 예, 이번 주 조금 천천히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도 예, 더하기 빼기 하시면은 이번 주 나쁘지 않아요. 예, 여기 상승이니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일이 잘 풀리는 것만으로도 예, 이번 한 주는 이제 목적 달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세 개의 컵은 화합을 상징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성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먼저 마음을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무너지는 탑입니다. 괜히 급하다고 막 고백해버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길게 보십시오, 길게. 요거는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잃어버린 반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예요. 연애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대인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잃어버린 운명의 반쪽을 만나는데, 쉽게 빨리빨리 그런 것만 예,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기분에 치우치지 마시고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예, 이번 한 주는 자기 자리를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급하게만 연인이나 뭐 이렇게 급하게 고백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에서도 내 말만 들으라고 막 우기신다거나 자 그러진 마시고요. 겸손함이 필요한 한주
라고 말씀드리면서 내 인생에 대해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명백하다. 명백합니다. 그죠? 예. 급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막 우겨서 일이 잘 된다고, 예. 인정받는 건또 아니에요. 다 같이 해피한 게 최고지. 예, 여러분들 의견대로 해서 일이 잘 풀려도, 예, 손가락질, 약간 시기 질투를 받을 뿐인 거예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빨리 치워라. 아, 빨리 치워라. 이것도 약간 엉뚱하네요. 그죠? 근데요, 저는요, 비추, 마음을 표현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 여기 이렇게 밀당 걸어옵니다. 칼이죠? 예. 좀 지켜보시되, 이번 주는 지켜보시되, 무언가, 이번 주 지나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면, 그때 빨리 움직이시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얘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면 갑질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예, 빨리 외쳐라. 이번 주는 좀 기다리시고, 확신이 들었을 그때, 그때 빨리 망설이지 마시고 해치우시는 거예요. 자, 연락도 먼저 하시고 고백도 먼저 하시고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 주는 지켜보시는 한 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5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예요. 잠시만요. 자, 이 선택지는요, 기회의 타로가 있고, 교황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의 머리에 꽃이 달려 있고요. 자, 저기 월드라는 타로 나와줬고, 이 감정의 태양이 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더블 미션입니다. 더블 미션. 자,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 타로의 느낌적인 느낌이 어떠신가요? 자, 더블 미션이죠. 요거는요, 자, 표정 관리하시란 얘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께서 밀당을 하셔야 되고요. 자, 교황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고백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이 꼭 기분 좋은 고백만은 아니시겠죠? 예. 여기 기회와 희망의 스타의 타로가 있고 월드의 타로가 있으니까 과거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알던 사람이긴 한데 뭐 그렇게 굳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싶은 그런 분은 아니실 거예요. 지인이나 친구로도 아, 좀 아리까리하다 그런 분이실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뭐, 그냥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닌 사람, 혹은 감정이 이미 많이 식어버린, 자,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오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이 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표정 관리예요. 그거를 잘라내진 마세요. 잘라내지 마시고 두루두루 그래 괜찮다 뭐잘 지냈냐 정도 연락 줘서 고맙다 정도로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라내면은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당장은 좀 제가 왜 그러지 그리고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자 이거 운명의 수레바퀴 월드라는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 타로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영향가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북치는 사내가 있고 여기 얼굴 거대한 얼굴 보이시죠? 이거는 좀 수동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타로거든요. 그냥 지켜보세요. 상대방이 연락해 올 거고 마음을 표현해 올 거고 뭐그 정도라면은 그냥 예 고객 여러분한테 나쁠 거 없는 거잖아요. 자, 요럴 때는 교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마시고 뭐 좋다 싫다 이런 거 자체를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게 내비두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장미꽃은요, 감정, 그 환희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으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 또 날아가 버리는 새가 있죠. 그러니까 뭐 굳이 이게 딱히 뭐 마음에 들뭐 땡기신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50대 50 아리까리합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상대방이야 이렇게 칼입니다. 조금 괴로워하시겠지만 지금은 여러분께서 밀당을 하실 때지 덥석 무실 때가 아닙니다. 일부러라도 그냥 알았다 정도로 하고 넘기세요. 이번 한 주에 무언가 선택과 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자, 이 연애가 대인관계와 비즈니스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 기회가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골치 아프실 거고, 그러니까 할게 많아져요. 되게 많아져요. 근데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어차피 이번 한 주에 다 해내지 못할 일이시고요. 맨날 야근만 하고 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이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떡해요? 예. 자,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한마디로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결과는 결과고요. 또 일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짜증나고. 근데 마음을 좀 비우세요. 올해 첫 번째 주라 그런지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요거는 기회일 뿐이지 뭐 성취,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라는 결과는 아닙니다. 제가 결과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에 들어오는 모든 일들이 다잘 되는 그런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뤄야 됩니다. 다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되는 거는 되는 거대로 기뻐하시되 잘안 된다고 해서 고민하시거나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내비로 두시고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일들이 그러니까 이번 한 주에 한꺼번에 들어온 이 일들이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 더블 미션입니다. 예. 표정 관리하셔야 돼요. 일이 잘 되지만, 그래서 기쁘지만, 또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짜증납니다. 그래도, 뭐, 표정 관리. 예, 적당히 표정 관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결과가 생겨서, 또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럼 또, 그건 기쁘지만, 다또 이뤄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또, 잘된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하니까 또 표정 관리. 예. 이거를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실 건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은, 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힘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괜히 막 딴지나 걸고 질투하고 그럴 겁니다. 예. 어딜 가서나 표정 관리하세요. 내가 일이 잘 되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말해서, 굳이 그분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만 잘 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지 마셔라.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 내 사랑에다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밀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좋아도 아닌 척, 아니어도 그냥 뭐 적당한 척. 예. 선택과 결정 내리지 마시고 넘기셔라. 자, 이겁니다. 상관없다. 당신은 멋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멋있어요. 예. 꼭 이분들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 자, 내 인생의 답입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감탄할 것이다. 그죠? 감탄할 것이다. 뭔가
결론은 맺어질 거고, 비즈니스. 일이 엄청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예. 표정 관리. 예. 사실 그래요. 예, 일이 많으면 행복하지만, 예, 당장 일이 많아지면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때도 역시 예, 표정 관리 잘 해주시면서 예. 감탄할 것이다. 아주 그냥 일이 아주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할거 많다는 것도 예, 행복한 거죠. 결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 맺어질 거고, 그럼 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자, 5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자, 제외, 끝. 예, 제외고 끝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힘의 타로 있고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이 칼에 찔려 있어요. 로맨스 필링입니다. 자, 근데 아시죠? 제외라는 게 꼭, 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 소식은 들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외,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드디어 그 때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감정의 그 여기 가면이 감정의 가면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들키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상대방도요. 여기 이렇게 달입니다. 달. 달이라는 게 뭐다? 예, 변화와 변덕을 상징하고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는데요. 자, 로맨스 필링이면서 상대방들이 여러분들한테 자, 뭔가 예, 이야기를 걸어올 거예요. 그 손을 가로막는 요 타로가 있거든요. 예. 자, 그 얘기를 모아서 종합을 해 보자면요. 예. 좋으면서도 표정 관리. 예, 그게 운명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재회의 연락이 들려오실 거예요. 제가 막 주저리주저리 구구절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죠? 예. 뭔가, 예, 막상 기다리시던 연락이 오면요. 사람이 그래요. 예. 겨우 이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기다린 건 기다린 거고, 이거를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런 고민으로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우가 웅크리고 있어요. 예. 그런 고민으로 이번 한주 여러분은요, 굉장히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뭐, 제가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 상대방한테 연락이 온건 연락이 온 거고요. 자,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밀당하시고, 그다음에 대면 그렇게 답장을 주세요. 뭐 톡이나 그런 게자 오면은 자 너무 반가운 티 내지 마시고요. 그냥 아, 그런 거다. 예, 뭐 왔냐? 뭐그 그냥 뭐잘 지냈냐? 뭐 그렇게 뭐 평범하게 예, 연락을 주고 받으시고요. 아, 굳이, 여러분들이 급하게, 예. 자, 세 계단 앞서 나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달이라는 의미, 변덕이라는 타로 말씀드렸죠? 상대방도 뭔가 그렇게, 예,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다시 연애를 시작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간을 보는 게 그분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럴 거왜 연락이 왔냐? 여기 보시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사실 딱히 여러분들 말고는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세요. 어디 가서, 예, 뭔가, 예, 노력을 많이 해봤겠지만, 예, 연애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살살 돌아오려고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요럴 때는 예. 제외도 제외지만 뉴페도 들어옵니다. 뉴페. 이건 짱남이 아니라 뉴페예요. 뉴페가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마음의 표현을 하고 예. 멀리서 지켜본다거나 눈을 맞춘다거나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거는 동호회나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아니고 동호회나 뭐 그런 여러분들 모임 뭐 모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자, 로맨스 필링입니다. 예, 딱히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심장에 칼이 찔려 있어요. 예, 운명이긴 해요. 그러니까 딱히 나쁘진 않지만 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기에는 여러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요런 거는요, 절대로, 먼저 오케이 하지 마세요. 예, 지켜보셔야 돼요.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요거를 좀 비즈니스로 가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이번 주는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일이 잘 풀린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하루에 그냥 뭐, 무난하게 지나가는데, 나서지 마세요. 나서신다거나, 그리고 눈에 띄지 마세요. 예. 정말 납작 엎드려서 젖은 낙엽처럼, 예. 그냥 어딘가 딱 달라붙어서 이번 한주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비즈니스에서 괜히, 여러분 혼자 모든 일을 다 끌어안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이번 한 주는요, 최대한 조용히 비즈니스 지나가셔야 돼요. 자, 변덕도 있고요. 변화도 있고요. 이 속임수라는 가면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무지개가 있어요. 뭔가 일이 잘 풀릴 듯한 기미는 보이지만 예, 심장이 칼에 찔려 있어요. 그죠?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예,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될 일인데 괜히 조직 안에서 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등 떠밀려서 일을 잔뜩 끌어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짓말과 속임수예요. 약간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거를 잘 처리하면 근데요. 상대방들이 굳이 예, 뭐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약간 자질구레한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좀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딱 둘러싸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눈에 띄지 마시고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요럴 때는 투자나 이동수 가져가지 마시고요. 역시 그냥 한주잘 지나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 나와줬으니까. 비즈니스에서도 방향은 맞는 거예요. 근데 심장에 칼에 찔려 있죠? 예. 마음만 바쁘고 몸만 힘들어질 수 있다.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네, 사랑의 대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그죠?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실 때 잔뜩 꾸미고 나가시고 풀메로 가셔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예,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해온다거나 마음을 표현해온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그 행복한 일이죠. 즐거운 일이고.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풀메입니다. 풀메.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요.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당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듯. 그죠? 당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듯. 괜히 예, 이것저것 예, 다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일만 많아져요. 나서지 마세요. 당신 일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듯. 여러분 할 것만 딱 그냥 그것만 하세요. 괜히 뭐 이번 한주 욕심내지 마십시오.
예, 그냥 무난무난하게 비즈니스 지나가세요. 이동수나 투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5월의 첫 번째 주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